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신 걸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성운 상도에게 두 분이 미스트2 공식 부부가 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스터트롯 타기 전부터 상도 형하고 친했는데 친한 형에서 이제 신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고 현영 따님까지 생길 줄 몰랐어요. 약간 미스터트롯2가 저한테는 약간 나는 솔로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너무 좋습니다. 예, 하트 6종 세트 보여주세요. 하트가 6종 세트까지 존재하나요? 하나, 둘, 얼마 전에 배워가지고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드립니다. 성우님, 비하인드 영상에서 메고 나오신 돼지 가방은 성우 오빠의 애장품인가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요. 애장품이 아니라 가방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드릴 덮버섯, 그리고 간식, 양갱이랑 사탕이랑 포장 제가 직접 했던 간식, 그리고 수면 양말에 장갑,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좀 선물로 드렸습니다. 성우님, 응원 댓글 중에서 가장 힘나거나 기억에 남는 말 궁금해요. 유튜브 영상, 제 영상에 있는 댓글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좋아요를 다 눌러요. 늘 그걸 보면서 힘이 나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거는 재도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재도전 한 거에 대해서 보람되고 감사하죠. 네. 그리고 다른 글들 다 그냥 소중한 저한테 소중한 댓글입니다. 안성훈님, 왜 귀여우신 건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명해야 될까요? 약간 봤을 때 귀여운 게 아니라 몇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귀여움이 있지 않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성훈이 다섯 명과 다섯 살 성훈이, 그리고 나상도님 다섯 명과 다섯 살 나상도님, 성훈이 다섯 명이 좋아요. 워낙 어른스럽고 또 말도 잘 통하고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섯 살 성훈이보다 성훈이 다섯 명이 좋습니다. 나상도님 다섯 명이면 이제 신랑이 다섯 명이 되는 건데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섯 살 나상도님이 좋아요. 쌈딱, 그리고 극세사 보이스, 믿고 듣는 안성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으신가요? 극세사 보이스랑 믿고 듣는 안성훈은 아직도 노력형 그리고 발전이 많이 필요한 가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쌈딱이, 왜냐면 강자와 싸우면요 가수로서의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점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쌈딱이 제일 제 별명으로 좋습니다. 미스터트롯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뭔가요? 미스터트롯2에서 오랜만에 그 혜성이를 만났는데 혜성이도 반가우니까 저한테 와서 아 형님 아, 오랜만입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어요. 형님이라 그래서 그런 좀 네, 웃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외모 탑3는 3등은 길병민, 약간 서광준 닮아가지고 잘생겼어요. 두 번째는 최수옥, 약간 그 제가 배우 이재훈님을 좋아하는데 이재훈님을 좀 닮았어요. 그리고 1등은 박지현이죠. 제가 그냥 옆에서 봐도 비율, 얼굴 뭐 다 완벽합니다. 부러워요. 재도전을 하면서 너무나도 걱정도 많고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팬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또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